술잔 대신 아귀살로 건배. 그리고 아귀 찐맛을 절정으로 만들어준 특별한 별미가 숨어있다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특별하게 다른 집에 없는 아구이하고 간이, 특히 간이 너무 많이, 싱싱한 간을 너무 많이 주세요. 사장님 정말 그 사장님의 여기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맛 정말 맛있어요. 특수 부위인 아귀 위에 아귀 간도 한번 맛봐야겠죠?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만큼 씹히는 맛 또한 일품. 어우 맛있겠다. 간 이를 주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푸딩 같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리지 않고 되게 말랑말랑한 맛이 나요. 딸기같이? 응, 되게 좋아요. 그런 게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아구찜으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데 저희 잘 찾아온 거 맞아요? 그죠. 아구찜 하면 저희 집이죠. 잘 찾아오셨어요. 아귀찜 대박의 기술 서훈식 씨입니다.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보는데, 부장님, 그거 기상에서 아구 언제 온대요? 아, 바로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몇 박스 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몇 박스 온대요?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담당해주고 계신 저희 아버님입니다. 어쩐지 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눈썹이가 좋으신데요, 네. 주인장의 진짜 스승, 서기로한 씨입니다. 아귀찜 맛을 좌우할 첫 번째 기술은 기본이 되는 아귀가 맛있어야 하는 법인데요. 싱싱한 아귀를 만나게 해준 특별한 곳은 따로 있답니다. 아, 이건 생물 아귀인데요. 네. 부천 기장에서 매일 택배로 이렇게 배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해에서 나는 그 아구를 최고 그 좋은 아구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동해 아구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수받는 신선한 아귀 덕분에 귀한 식재료가 덤으로 따라오는데요. 생물 아귀에서만 볼 수 있는 아구 간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아구 위. 저희는 그 생물 아구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그 신선한 간과 우위를 항상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서 올라오면 바로 그날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아귀 간과 쫀득한 아귀 위까지 최상의 아귀 맛을 선보이기 위해 꼭 생아귀만을 구하고 있답니다. 제철인 만큼 꿀맛 품은 아귀는 먹기 좋게 토막낸 후에 깨끗하고 꼼꼼하게 세척해주는데요. 이때 아귀의 완벽한 목욕 재개를 위해 이것만큼은 꼭 넣어야 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뭘까요? 아, 이건 밀가루고요. 액체는 식초, 혹시모를 그 잡내 같은 거라든가 육질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밀가루하고 식초를 넣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식초와 밀가루를 넣어서 생선 비린내를 잡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아귀 껍질에 진액이 많기 때문에 세척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쓴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물에 된장을 풀어주는데 육수를 우리는 걸까요? 이때 아귀를 된장 풍물에 그대로 입수시키는데 손질한 아귀를 삶아내 한 번 더 비린내를 잡아주는 것으로 주인장만의 세심한 노하우가 더해지고 나면 먹기 좋게 뼈를 일일이 분리해내는 수고로운 과정도 바로 대박의 기술이라는데요. 와, 손님들이 하나 이걸 갈라서 드시려면 불편하시죠? 이것도 하나의 배려네요. 그럼요. 네. 부드러운 살코기와 쫀득한 콜라겐, 황금 비율 아귀는 손질 방법에서부터 그 차이가 확실한 법이죠.